오늘도 빈집 보러 왔습니다. 옛날 집인데 망가진 집이 있네요. 집이 자그마한 게 굉장히 이쁘네. 단지가 이건 희한하게 생겼다, 그죠? 집은 이런 집들은 뼈대는 좋은데, 그죠? 이렇게 좋은 집들은 다 이렇게 망가지게 놔두었을까요? 아유, 여기도 뭐 짝도 뭐 옛날 살림살이들이 그냥 안에 다 있네. 부뚜막은 속 걸던 데는 다 망가졌네. 부엌도 자그마한 게 네, 굉장히 이쁘네요. 크지도 않고. 네, 지금 보시는 이 앞집이 집은 더 작고 더 예뻐요. 마을은 집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. 눈에 보이는 집이 한 4채, 5채 정도 되네요, 여기. 요거는 화장실이고, 조그만 화장실이네. 아유, 저 옆으로는 감나무가 있네, 그죠? 감나무 쪽으로 한번 가볼까? 여기는 콩 농사를 많이 짓네요. 콩 농사를 많이 지어요.
콩 꺾을 때가 다 됐네, 그죠? 아, 여기 감나무 보세요. 감이 아주 실하게 달렸습니다. 대봉. 저기도 감나무가 한 그루 있고. 가을에 시골 오면 풍경이 참 좋습니다. 이게 감나무 구경도 하고 단풍도 울고 불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. 아따, 다 썩었다, 다 썩었어, 그죠? 이건 무슨 용도지? 방이 희한하게 생겼다, 그죠? 좁은 게, 그죠? 이 좁은 방 용도는 뭘까요? 예, 그 좀 전에 그 방인데 방이 되게 좁아요, 이게. 오래된 채도 여기 있고. 집 구조가 아주 특이합니다. 이 집 같은 경우에는. 집은 작은데 칸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나누어 놓았어요, 이게. 조그마하게 조그마하게 이래갖고. 옛날 분들이 집 짓는 거 보면 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지은 것 같아요. 오래된 단지들도 있고. 예, 오늘 샴발라 TV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.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,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 모두 행복하세요.